안녕하세요. 아톡 지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RNIP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월 5일에 제가 다니는 컨페더레이션 컬리지에서 썬더베이 지역 RNIP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썬더베이 시청 담당자분께서 직접 나와서 세부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질의응답 시간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큰 강의실이 가득 찰 만큼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캐나다 이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RNIP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날 썬더베이 시청에서 발표하신 내용들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청 발표 자료이니 만큼 정말 확실한 내용들이겠죠. RNIP를 실행하는 여러 지역 중에서 썬더베이에 관련된 자료고 또 학교에서 발표된 내용이니 만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라는 점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해요. 하지만 RNIP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RNIP는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말 그대로 지방 그리고 북부 지역 이민 프로그램인데요. 파일럿으로 5년을 목표로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RNIP의 목적은 지역에서 일도 하고 거주도 하고자 하는 기술 인력에게 영주권을 주어서 작은 커뮤니티들이 이민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 또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이민 정책을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지방으로 오는 새로운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게 목표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RNIP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냐면요. 우선 해당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지역 정부, 그러니까 커뮤니티 추천을 받고요. 그 추천을 가지고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됩니다. RNIP 신청 자격은요, 해당 지역의 공립 포스트 세컨더리 인스티튜션을 졸업을 해야 합니다. 2년 이상 과정이어야 하고요. 2년 이상 과정을 졸업했을 때 경력 조건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언어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고요. 또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조건,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를 확실히 충족을 시키고 또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학교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유학생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더라도 RNIP 직업군 리스트에 있는 직종에서 취업을 하시고 관련된 학력과 경력이 있으시면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력의 경우에는 3년 이내 최소 1년 이상의 풀타임 경력이 필요합니다. 파트타임 경력은 반으로 쳐서 합산도 가능하다고 해요. 교육의 경우에는요, 캐나다에서 관련된 자격증이나 졸업장을 땄거나 아니면 해외 학력도 인정이 되는데요. 해외 디플로마, 서티피케이트, 또 각종 자격증도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도 되고요. 호주 등 다른 나라도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WES 학력 인증이 필요합니다. WES 학력 인증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또 다른 컨텐츠를 제작할 예정인데요. 조금 복잡한 과정일 수도 있지만 RNIP나 혹은 뭐 캐나다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민을 하신다고 하셔도 이 부분은 반드시 좀 해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RNIP 경력 면제 조건, 그러니까 유학생들한테 해당되는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이상의 컬리지나 대학 과정을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2년 이상 풀타임이었어야 되고요. RNIP 신청은 졸업 후 18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업을 하는 24개월 중에서 최소 16개월 이상 썬더베이에 거주했어야 한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요, 방학 때 일이 있거나 코어 프로그램 등으로 다른 대도시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8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겠죠. 2년 이상의 학업이 정확히 어떤 뜻이냐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프로그램 자체가 2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메스터 4개가 포함된 2년짜리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1년짜리 코스 하나를 마치고 또 다른 1년짜리 코스를 연달아 들어서 2년을 채우는 경우에는 RNRP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학교 담당자분이 이민성에 직접 확인을 한 부분이라고 해요. 다만 1년짜리 코스 그리고 또 1년짜리 코스 해서 2년을 들을 경우에 졸업비자 그러니까 PGWP의 경우에는 2년 학업을 인정을 받아서 3년으로 받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떤 전공을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2년 이상 되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RNIP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용이 너무 길다 보니까 언어 조건이나 고용주 조건, 일자리 조건 등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RNIP 2탄도 기대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아톡의 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